아니, 왜 이렇게 삶이 힘들게 보이고, 왜 이렇게 세상이 다 싫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벅차게 보여. 어떻게 말하면, 그냥 되게 나이가 그렇게 뭐 많은 나이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현대판? 현모양처? 그걸 억지로 참으신 건지, 한편에서 마음 막 부글부글 끓고, 막다 때려쳐버리고 싶고, 막 깨버리고 싶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막 순간 막 우락부락, 우락부락, 열이 우락부락, 막 이래요. 그냥 정말 엄마는 엄마 같아. 오늘 내가 참 존경스럽네. 다른 분들은 이럴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으면, 자식이고 나발이고 다 팽개치고 자기 삶 차지로 떠나시는데, 애들이라면 그래도 정말 내 살, 내 살로 빚었고 내 피로 빚었으니까, 애들만큼은 내가 내 어렸을 때 가난함을 물려주지 않으라는 그 마음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 그냥 참아야죠. 왜?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힘들면 안 되니까 제가 참으면 다 되는 것 같아서. 언니가 참으면 다 되, 뭐 되는 것뭐 같기는 하지만, 언니 인생은 하나도 없어지게 느껴지고, 누가 이렇게 술을 좋아해요? 남편이 술만 마셔요? 일도 안 하고? 돈은 누가 벌어? 집이 못 사는 편은 아닌데 남편이 돈을 안 갖다 주니까 제가 그냥 생활비는 벌고 그래? 술을 먹어도 적당히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지금 남편이 좀 우리 술 중독, 알코올 중독, 플러스 대인기피증 플러스 공황장애 플러스 다 가지고 있는 걸로 느껴져. 창피해서 제가 말을 잘안 하는데, 그냥 술을 마시면 정상인이 좀 아니에요. 근데 창고에서 사는 이유가 뭘까? 아무리 이것은 이 똑똑한 언니 사주를 봤을 때, 언니가 밖으로 나와도 애들 충분히 잘 케어할 수 있고, 애들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걸 남편이 불쌍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뭐 이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이고, 그리고 또 제가 참으면 가정을 안깰수 있고, 애들 때문에 참아요. 거짓말. 거짓말. 왜 그러냐면, 언니가 정말 뭐 사랑한다, 참는다, 그러면 여기에 부글부글 끓는 게 없어야 돼요. 제가 이걸 이 가슴을 못 통과를 해야 돼요. 왜? 언니가 나한테 그 우리 신랑은 정말 사랑하니까 내 가슴을 뚫어서 보지 마세요. 이 가슴이 그래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때려 엎어버리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어? 다. 그냥 뒤집어 까고 싶다. 그냥. 그런데 뭔지를 모르게 억압적인 생활. 내가 뭔지 모르게 뭐를 받아야 될것 같은 느낌. 응?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이 있음으로 책임을 져야지만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될것 같은 느낌. 이게 뭘까? 남편이 진짜 제정신 아닌 또라이가 사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천불이 나는 거고. 맞네. 오, 이제 그렇게 진작 말해야지. 그리고 시아버님한테 좀 재산이 있어요, 사실. 많이. 많이. 100억은 저기 넘는 것 새겨. 좀 넣을게. 근데 제가 여태까지 참고 사는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아버님 뭐 연세 있으시면 언젠간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왕 참는 거좀이 악물고 참으면
애들은 좀 그래도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 있어요. 이거구나. 딱 어떤 느낌이 던져 왔어. 힐이 꽉 왔어. 딱 영으로 느껴졌어. 어떤 거냐면 시아버지가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면 넌 절대 우리 손자 뭐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애들한테고 너한테고 재산 한 푼도 안 가니 끝까지 어? 우리 자식 책임지고 우리 손자 책임져라. 딱 이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그 시아버지의 그 보이지 않는 향포라 그래야 되나? 보이지 않는 돈 갖고 며느리 압박한다 그래야 될까? 딱 그거잖아. 너 우리 또라이 같은 우리 아들 너 버리면 너 돈 한 푼도 없어. 진짜 고약한 사람이에요. 정말 한 돈 가지고 화력 부르듯이 부리고 그냥 진짜 고맙다. 우리 대사방 같은 내 아들 참고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돈 가지고 저를 다 부려먹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화가 나요. 맞아요. 시아버지가 일자 무식에 많이 우세요. 일자 무식에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당당함은 아 돈 있는 자의 여유로움이 이거구나. 자기 며느리한테 아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돈 하나 가지고 며느리를 올가미에 딱 오러 매서 일로 가 저기 가. 딱 너게 우리 집 와서 뭐 또 해. 너 우리 집 뭐 일 끝나고 뭐 시댁이라 그래야 되지. 너 또 청소해. 뭐 밥해. 뭐 강제적으로 뭐 말 한마디가 명령적이지. 강제적이 아니라 명령조지. 명령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 응. 근데 시아버지가 참 사랑하는 법을 모르네. 며느리를 아끼는 건 사실인데 시아버지가 또 며느리가 도망갈까 봐 두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충분히 그냥 아가 미안하다 그 사과하면 우리 며느리가 우욱 하는 마음 없이 끝끝내 시아버지 봐서라도 애들 봐서라도 도망갈 사람이 절대 못 되거든. 그 어르신이 한 가지는 알고 한 가지는 몰랐다. 응? 고약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지. 그 어르신의 돈이 시아버지 돈이 내 자손한테 돌아올까? 또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야. 당신 마음을 지금 내가 읽어서 말하는 거예요. 언제 가실까? 그냥 이제는 다 귀찮다. 다 내가 포기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은 것은 일도, 집도. 그러면 이 마음에서 그 돈을 받으려면 어르신이 가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딱 그거잖아. 그리고 면허로 돼 있으니까. 이혼 만약에 하게 되면 절대 돈 안 나올걸요. 그래. 절대로 안 준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일본 성향사. 그랬어요. 했죠. 고생한 김에 한 5년만 더 고생하세요. 5년이요? 5년 이 땅 물고 꼭 돈을 받기 위함에 고생이 아니라 언니 말대로 지금까지 내가 너무 고생하고 산 것도 아깝고 네. 또 우리 애들 또 나름 열심히 키워야 되니까 또 그것도 우리 애들한테 훗날을 물려주기 위함에 뭐 지금까지 희생을 안 했다면 다 포기하고 언니 인생 살아가겠지만 그게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다고 내가 그분을 갖다 모르는 사람한테 너 빨리 죽어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무당 사람 살린 무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니의 마음을 만약에 한다면 언니가 5년 전 뭐 5년 4년 그때 정도로 언니가 피라는 사주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언니가 고생이 끝났다고 보면 돼. 그러나 부모도 잃고 또 재산 받는 것도 그렇잖아. 그분이 이제 연세가 됐어서 그냥 조용히 가시는 거니까 뭐 사고 나서 가시는 건 아니니까 네. 그냥 건다가 술하고 빌지는 마세요. 신랑이 너무나도 신랑이 개차반이에요. 가정적이 너무 못해요. 내가 요걸 아예 안 하잖아요. 안 갔으면 XX 자꾸 난리 났을 텐데 그냥 언니 살아온 인생이 너무 갑자기 이거라 참 안쓰럽게 살아왔구나. 처음에 돈을 보고 산 건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오기가 생겨버리니까 그렇죠. 어? 그 이제 올가미를 이제 맸다는 걸 나중에 이제 알고 있으면서 나를 돈으로 올가미를 메고 있구나. 이제 그게 이제 화가 난 거잖아요. 네. 처음으로 본심으로 잘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3, 4년만 참으세요.